이준석 씨의 당 대표죠. 국힘당의 당 대표신데, 과연 얼굴 관상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분은 머리가 좋아요. 예,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를 나오셨고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하셨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출신이신데 나이는 38세입니다. 예, 얼굴은 둥글면서도 예, 살빛음이 있죠. 지금 이 사진을 놓고 봤을 때는 눈썹도 눈동자도 눈썹을 봤을 때는 이분의 머리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검은 동자도 새카맣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깊은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분의 눈동자가 도란입니다. 약간 튀어나왔어요. 이 다크서클이 꼭 성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소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다크서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이 에너지를 심하게 난잡한 성생활을 즐긴다든지 그러게 되면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찰색이 어두워지면서 나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눈동자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말을 할 때도 보면 입도 약간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뭘 뜻하느냐 그러면 튀어나온 것 자체는요 안으로 감추지 못한다는 걸 뜻하고요, 눈동자가 앞으로 도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감춰야 될 부분이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눈빛은 눈동자는 가늘면서 길어야 되고요, 가늘면서 길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 빛을 안에서 감싸 안고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눈빛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돌출이 되게 되면 눈빛이 돌출이 돼서 바깥으로 강하게 뻗칠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겁니다. 눈동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햇님과 달님에 해당이 되는데 그 빛이 바깥으로 돌출이 되게 되면 너무 강한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기 때문에 굉장히 운세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면 안 좋은 겁니다. 오래도록 간직해야 되는 빛은 밖으로 돌출해서 뻗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감싸 안으면서 유지가 돼야 그러한 눈빛이 오래가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맑고 깨끗한 기운을 전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준석 씨의 눈동자가 돌아니면서 눈빛이 저렇게 바깥으로 자꾸 돌출이 되게 되면 더군다나 입도 약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말을 하더라도 독설을 많이 내뱉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이준석 씨가 과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얼굴 피부 찰색이 굉장히 탁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이 다크서클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게 눈 밑은 자식공입니다. 눈 밑이 이 애교살이라고 하죠. 이 애교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자식공이에요. 자식공. 그리고 이 자식궁에 해당되는 이 애교살은요 신장 방광의 장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스태미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다크서클이 심하게 나타났다? 물론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하시거나 표현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색깔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의해서 나의 이 얼굴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얼굴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라고 해서 다 인정을 할 수 있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게? 그것이 가식적이고 거짓으로 만약에 판을 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지은 만큼, 내가 한 행위만큼 얼굴과 눈빛과 입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독설과 비아냥 안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된다라고 하면 줄여가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드시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나한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번 얼굴 관상을 보게 되면 40이 지나서 40대 한 초중반 정도요. 초중반 정도 얼굴 상으로 보면 초중반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코 연상 수상에서 좌우 광골적으로 내려가는 그 라인으로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계속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한번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본인도 당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얼굴 인상에서 마지막이 입입니다. 이 입이 바른 모양이라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독설을 내뿜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보면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반드시 그 아픔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좀 줄이셔서 이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